그래요, 맞습니다. 자, 오늘 모세오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6일 창조까지 했고, 그 창조의 를 둘로 나눠서 3일씩, 3일씩 해서 짝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창조의 6일 인간 창조, 마지막 날, 마지막 창조를 하시게 되죠. 자, 인간의 창조는 모든 만물의 창조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갖다가 꼭 같이 만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이지 결코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동물 동물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동물이 아닙니다.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만물들은요 다 땅에서 나와서 전부 다 땅을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오직 이 우주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서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맞아요? 예. 또 다른 거서 있는 거뭐 있어요? 잠깐 동안 서 있었었죠. 항상 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나무는 항상 서 있잖아요. 아, 근데 나무는 식물이죠. 나무는 어쨌든 근데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서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는요 식물은 전부 뿌리가 머리가 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동물들은 전부 다 머리를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머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 저기 한글 전도법 강의할 때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글 전도법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더 깊이 또 연구하실 또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갖다가 절대로 땅에 숙이면 안 됩니다. 만물 앞에 숙이면 안 돼요. 그게 죄 중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것은 다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공경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를 숙인다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 받아서 그래요. 자, 우리 임무는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의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의 대상이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이제 이 지으실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우리가 우리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사회성을 가리켜주고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사회성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홀로 살면 안 돼요. 항상 같이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뭔가 사람 떠나가지고 저 자연인 이렇게 자연인 그 사람들도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죠. 인간은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 부딪혀가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 개념으로 같이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회성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합하시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그 말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나는 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대로라는 건 복사품이다. 하나님이 복사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녀와 같은 것,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녀다, 또 부부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이 형상 속에는 하나님이 내적 속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적 속성 가운데 최고의 좋은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어디 구석 속박적인 것으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자유의지가 없겠죠. 왜 인간이 죄짓게 만들어서 죄짓지 않게 만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거지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요,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아까 형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왜다 마스크 하잖아요. 그렇죠? 왜 마스크예요? 바이러스 들어와서 미세먼지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다른 게 아니라 남의 호흡을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그 사람의 호흡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막아요. 다른 사람의 호흡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꼭한 사람의 호흡은 받아요. 어떤 사람의 호흡을 받죠? 아니, 예? 자기 자신. 아니, 남의 호흡을 내가 먹는데 예. 누구의 호흡을 먹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호흡을 먹어요?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호흡을 먹는데 아, 사람이 목이요? 부부 아닐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호흡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친해도 호흡을 안 먹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의 호흡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었다. 생기를 넣었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먹은 사람이에요. 호흡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인이 됐다.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부부가
호흡을 먹음으로써 한 몸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를 최고의 사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이 생기가 떠나가고 나중에 다시 생기가 들어오죠. 언제 들어와요?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 성령 예, 오순절날 들어와요. 오순절날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거. 이게 떠나왔던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건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복, 복을 예, 주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또 능력이라는 말, 또 유익하게 한다. 또 어떤 말에서 보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도 있기도 해요. 또 찬송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데, 복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런 은혜, 그런 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에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을 주시고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많이 벌었다, 내가 건강해졌다, 이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복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복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삶이, 내 사회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 맞는 도구가 된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루어 나가는 이 자체가 복받는 삶이다. 송소 선교사님 어떠세요? 맞아요? 마이크 키셔요? 마이크 키시고 같이 얘기해요. 송영자 선교사님. 마이크 꺼놓으셨어요. 이성 교수님 어떠세요? 이정호 선생님. 아,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복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대. 아까 이제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했다고 하면, 뭐 하나님이 생각할 때뭐 저건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기뻐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성을 만나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성은 어때요? 최고의 좋은 겁니다.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요. 제일 먼저 만든 것보다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최고 좋은 거.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배필이요.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을 주셨어요. 좋은 거. 우리 먹거리 중에서도 또 제일 좋은 거 주셨어요.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뭘 먹었죠? 시가지녀. 곽정 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먹은 건요, 타락하기 전에 먹은 건 전부 열매입니다. 씨, 열매. 이런 것들만 먹었지 채소를 먹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물들은 채소를 줬어요. 동물들은 이 동물들은 다 채소를 먹었는데 우리 인간은 거기서 맺혀진 열매, 씨 이것만 먹었어요. 그것이 에덴에서의 우리의 음식이었어요. 최고 좋은 것들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라고 하죠. 자, 뭐 신학적인 얘기로는 잠깐 지나간다고 하면 인간 구조론으로 볼때 이분법과 삼분법이 있다고 그러죠. 이분법은 생기와 흙이니 흙이두 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 있다. 그래서 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삼분법은 이제 생기와 흙이 합하여서 혼을 이루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육과 영과 결합을 하면서 생겨진 게 뭐냐? 혼이 생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분법은 그냥 흙하고 생기만 이렇게 혼합이 됐다.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혼과 영과 육이 같이 있다. 그러면 동물과 새도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동물과, 새들이 흙으로 지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는 없죠.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불어넣 인간만 불어넣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새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리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합니다. 그들도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만 만들었어도 거기에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혼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 없는 건 생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세 가지 원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삼위이시니까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거기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법보다는 3분법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있어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렇죠? 예,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양선 교사님, 양승민 선 교사님 네, 들어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양승민 선 교사님 어디 계세요? 마이크 키고 말씀하세요. 양성 교사님, 양승민 선교사님, 안 들리세요? 예,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 삼위일로 존재하시니까 인간도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가 안 좋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하나님도요 혼자 계신 게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위로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으로서 존재하실 때에 혼자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어 아담이 돕는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담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지금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과 새들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러주셨어요. 다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서 보니까 다 짝이 있더라 이거죠. 자기만 없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외로움을. 근데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그 자체가 보기가 좋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도 고독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짝이 있으면 알게 하시죠? 근데 사랑의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의 대상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를 만드는 거죠. 여자를 만들게 할때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자게 만들잖아요. 잠자게 만들어요. 참, 이것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정확해요. 이 잠을 자게 만들고 그리고 마취, 쉽게 말하면 마취를 시켰죠.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 모든 걸다 말씀으로 만들었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또 새로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담에게서 뽑아가지고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나다라는 그런 차원 아닌가요? 아담하고 하와는 하나다라는 본질이 같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게 아닌가.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우리 인간을 별개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동물은 별개로 만들었어요. 암수가 달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생육하고 나면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서 뽑은 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건 당신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낳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예. 아담이 하와를 낳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아담이 나중에 깨어나서 보고 나니까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본 순간 아 이게 나네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서 나왔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없어지면 옆구리가 허전한 거예요. 그죠? 옆구리가 허전해. 빠져버려서. 허전해요. 그래서 항상 옆구리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다고 해서 옆에 없네.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여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요. 항상 우리가 없으면 옆구리가 허전하시대. 옆구리 상처를 받으시고, 옆구리 상처로 우리를 나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예수님도 옆구리가 아프시대요. 옆구리가. 예. 그 남자도 아내를 잃어버리면 옆구리가 허전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하와를 창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을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로. 예, 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남성과 여성은 만든 재료가 다르다. 이게 재료가 다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달라요. 한 몸은 한 몸인데 남자 중에서도요 흙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단단하면서도 유연하면서도 제일 좋은 뼈가 갈비뼈입니다. 이 갈비뼈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 게 어때요? 여기 오늘 여자분이 두분 들어오셨나? 예, 제일 멋있어요, 제일. 그래서, 모든 게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달라요.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점은 다릅니다. 재료가 다르니까. 남성은 흙이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잘 부스러져요. 조금만 건드리면. 근데 여자는 안 부셔져요. 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지.
예, 그래서 웬만해서 잘안 부스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비수처럼 꽂혀요. 예. 근데 여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자꾸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약한 존재가 남자예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존재가 남자다. 예, 그렇게 좀 인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강성 교사님? 네, 맞습니다. 물론 여성은 약한 것 같은데도요, 아주 끈질긴 게 있거든요. 한 번은 작전상 후퇴는 해요. 근데 후퇴했다가 다시 쑥 나오는 게 여성이죠. 근데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만일에 계속해서 빠득빠득 들려들면 의도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작전상 후퇴, 이 갈빗대가 그렇잖아요. 한번 쑥 들어갔다가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결국에 승리는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가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면박 앞에서 막 하면 이 흙이기 때문에 후당탕해요. 근데 뒤가 없어요. 이 여성은 그게 없어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불을 끄고 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 앞에 남자가 이길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 곳도 없고요. 예. 자, 돕는 배필.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에셀 게네그도라고 하는 말인데, 구출해 줬다. 구출해 준다. 에셀이란 건 도움이 된다. 구원자의 의미가 있고요. 예, 게네그도라고 하는 게딱 맞는다. 그래서 남자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서 구출했냐? 독처하는 것, 고독한, 고독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니 여자가 있으므로 고독한 인생이 고독해지지 않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계셨거든요. 이런 관계를 사람도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예,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사랑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교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고독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했다. 예, 사랑으로. 예,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랬잖아요. 예, 여기 돕는 자로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이 바로 여자인데,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니면 우리는 맨날 도와주라고 그러냐고, 남자를 도와주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요, 똑똑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돕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돕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잘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잘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더잘 만들어졌죠. 제일 많이 만들어졌죠. 이 여자가 잘 만들어지고 여자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란 남자를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보다도 잘 만드는 게 없어요. 여성은 똑똑하고 잘 만들어졌고 모든 게 완벽해요. 남자는 좀이 항아리 하면서 근데는 잘 깨지잖아요. 근데 뼈는 잘안 깨져요. 예, 그래서 이게 좀잘좀 보살펴 주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여성이에요. 그런데 도울 때 행복해져요, 사람은. 도울 때. 예. 여성은 돕고자 할때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도요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그것이 곧 영화로우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 안에 서로가 사랑하면서 나타낼 때 영광이 드러나고 영화로 쓰러우셨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독도 사라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 운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도와줄 때에 거기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노래를 부르죠. 이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다 가져갔다는 의미가 되고, 아담은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현실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다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눈물만 글썽여도 가슴이 아파한다. 하여튼, 여성의 우리 남성의 가장 중요하고 약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약한 부분을 보면 남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만 남자가 여자 앞에 폭력을 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 자존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좀. 뭐냐?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 너보다 먼저 낳았잖아. 그러니까 좀나좀 권위 좀 세워줘. 그거거든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할 순즉 여자라 치가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요 자존심을 꺾으면 남자는 화딱지가 나가지고 안 살아요. 밤새 싸우고 다퉈요. 여성이 요것만 알면 돼요.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줘라. 자존심을 살려주면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홀로 서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은 연합을 해서 언제까지? 닮아질 때까지. 닮아지기까지.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 모든 것 전체를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흉어물을 덮어줘라. 한쪽 눈을 감고. 왜 서로 틀리니까. 틀려야 사는 거지. 같으면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서로 달래.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서로 어긋 맞아야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한 남자에게서 또한 여자에게서 온 인류가 퍼졌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987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전 세계에 흩어진 147명의 여성의 DNA를 채취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직 여성에게만 유전이 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결국은 한 명의 여성으로서 나왔다고 하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공동조상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성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만 유전이 되는 Y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를 조사한 결과 남자도 역시 한 명의 공통 조상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지의 공통 조상을 Y염색체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여성에서부터 인류가 퍼져나갔고 그들을 통해서 각각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대 강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의 밧전자, 밧전자가 그게 이제 네 개의 강이 흘러가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숫자 1, 2, 3, 4, 4가, 4자가 역시 에덴 동산을 그린 것이 바로 이 한자예요. 이제 에덴에 사대강수가 있는데, 그 에덴이 물의 근본이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에는 네 개의 강이 흐르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개의 강이 흘러서 에덴을 다 적셨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이 비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기온강은 또 급히 흘러가는 강이에요. 근데 히데겔강은 넘쳐서 흘러가는 강이고요. 유브라데강은 달고 아름다운 강이다, 감미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천히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점점점 깊어지면 급히 흐르는 그런 역사가 되죠. 그리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우리 넘치는 자가 돼야 돼요. 넘치는,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런데 흘러 넘치기만 해도 안 돼요. 아름다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예. 덕이 없는 신앙은 이게 참, 이 넘쳐 흘러서 막 그냥 풍성한데, 예,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져요. 예. 그래서 이 4대 강수처럼 우리 신앙도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요. 또이 강이라고 하는 건 흐를 때 축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처음 창조일 때부터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물처럼 사셨어요. 물처럼. 물은 어때요? 처음에는 솟는데서 솟구치는 것이 보잘것없이 미약해 보이지만 이 물들이 모여서 흐르죠.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가 품어요. 이 물은 다 자기가 다 품어서 어떻게 하냐면 씻어줘요.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을 키우는 것이 예, 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면 다 씻어주셔.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그 생명을 키우죠. 그리고 물은요, 밑으로 흘러요. 흘러요.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계속 밑으로 흘러요. 흐르고 흘러서 처음에는 한 방울 한 물, 그 다음에 개울이 흐르고, 그 다음에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나중에 바다가 되죠. 이렇게 흐르다 보면 커져요. 참 커져요. 넘치고 커져. 그리고 흐를수록 생명이 살아나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은 가다가 부딪혀도 어디에 막혀도 거기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뿐이에요. 얼마 있으면 다시 또 넘쳐서 흘러가요.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바다에까지 이르죠. 그런데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기만 해도 온유하고 겸손해서 바다까지 싹 내려갔지만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상에서 바닥까지 다 내려갔지만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승천할 날이 오게 되죠. 언제까지? 하늘에서 머물러요. 머물러서 그것이 무거워져 때가 되면 다시 또 땅으로 내려오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물의 역사예요. 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에덴에 이런 물이 흘러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이 흐를 때 축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던 것은 경작하고 지켜야 할 일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의 축복이고요. 하나는 쉼의 축복이에요. 일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쉼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노릇이죠.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고. 그래서 일과 쉼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에요. 예, 그래서 일할 때 우리 기뻐하게,
기뻐서 일을 하고 또쉴 때도 마음껏 쉬면서 그러면 즐거움을 나누는 그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에덴에서는 만들어 놓은 게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법을 세우시고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의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지. 강제로다가 먹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순종의 법을 가르쳤고요. 그다음 부부가 살면서 부부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하죠. 하여튼 부부의 도리를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원시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벌써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뭐 원시인,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의 의무와 목적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만물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직업, 수고하라고 그랬고요. 이것이 복된 일이고 일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자, 세 번째로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죠. 예, 선악과. 예, 우리 왜 선악과 만들어 놔서 사람 고통 중이냐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들 하시기도 하죠. 자,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순종의 도를 말씀해주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 예,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할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할 수가 있게 되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인간과 사탄의 경계가 되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사탄과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계가 무너지면 사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막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증거이기도 해요. 왜 사랑이냐?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자유의지.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고, 그런가 하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세 번째로는 선악과는 하나님 되게 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건 옳고 그르다고 판단을 한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기 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오직 선밖에 모르는 거예요. 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게 있어요. 진취적인. 예. 그래서 사탄은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예,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맞짱 뜰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인간을 없애버리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사탄의 한계지만, 근데 그것이 인간이 죽으면 사탄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 몸에 병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갖다가 죽여버리면 지들이 살것 같은데 결국은 어때요? 지네들도 죽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갖다 파멸시켜버리면, 그러면 자기네가 쓸줄 아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도 죽게 돼 있죠. 우리 인간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저놈 죽여버리고 나면 내가 쓸것 같죠? 결국은 같이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그 음모요, 사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의 초점을 선악과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크게 보이는 것이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초점을 생명나무에 두면 선악과는 안 보이겠죠. 우리 생명나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상당히 남성은 보수성이 강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근데 여성은 진취적이에요.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모험심이 강합니다. 여자들은 죽어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기대한 것은 여성을 통해서 그래서 산자의 어미 하와라고 이름을 줬는데 바로 네가 나의 구원자다. 네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어요. 근데 여자 때문에 망하기도 있고 또 여자 때문에 또 구원받게 돼요. 이런 그 호기심, 이런 저 진취성, 안 해본 건꼭 해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성의 그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장은 벌거벗었다라고 해서 끝이 나요. 벌거벗었다. 끝이 나요. 이것은 감춘 것이 없다. 감춘 것이 없다는 의미죠. 근데 3장 7절에서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옷을 입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예, 선악을 알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러나 선악을 알고 난 다음엔 인간이 부끄러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숫자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7일 동안을 모든 일을 하셨는데, 7일이라고 하는 것은 3의 숫자와 4의 숫자, 3은 하늘의 숫자고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 7일은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일해제 되는 날 쉬셨어요. 그래서 7을 완성시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7의 수로다가 만들어집니다. 7일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 7일 만에. 그다음에 안식년, 7년 후에 안식년. 그리고 7일이 두 개가 안식년이 두 개가 합치면 77이 49에서 그 49번째 되는 그 해에 안식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해가 50년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 또 오순 신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서에도 성경 성전 안에는 일곱 촛대가 있고요. 꿈에도 보니까 요셉의 꿈에도 이삭 일곱 마리 소또 예수님이 제자 중에 70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70주에다가 이렇게 마쳤고 마지막 한 일을 전삼년으로 후삼년으로 나눴습니다만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칠로 이루어져요 다 칠로 그리고 42달 1260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칠로 이루어지는 숫자들입니다. 그 14라고 하는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7이죠. 7의 배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수가 14인데 이 7이 두 개가 이루어져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7의 배수가 돼서 다윗의 숫자가 7의 14.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가 바로 14, 14대, 14대, 14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숫자가 243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숫자가 248로 바뀌어지죠. 248로.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요 243을 더해보면 14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만들어준 이름을 바꿔줌으로 다윗의 수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248을 더해보면 1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계열로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참 놀라운 게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수는 다 7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숫자가 14로 돼서 다윗의 수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3과 4가 곱해진 숫자예요. 이거는 천상의 수.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는 수예요. 이게 부활의 수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하늘의 열두 보좌, 열두 지파, 열두 제자, 120문동, 12,000, 144,000, 12문, 12진 중 12 보석, 24장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늘의 숫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어가면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자를 한번 보겠어요. 땅. 예,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창조하니까 땅은 펀펀하니까 이게 됐어요. 땅이 이렇게 됐어요. 땅을 이렇게 취했어요. 땅하고 흙의 차이가 뭐예요? 땅하고 흙의 차이. 위아래. 예? 땅은 전체적인 개념이고 흙은 그 땅의 일부분 아닌가요? 생각을 깊이 안 해봤네. 이 땅은 뭐예요, 그러면? 흙들이 합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땅은 진짜 전체 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이 바닥에는 통째로 되어 있는 게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집어 올리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저기 시체하고 고기의 차이가 뭐예요? 시체는 고기의 차이. 예? 네? 시체. 시체하고 고기. 시체는 사람. 지정이 다르죠. 예? 네? 우리 이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런 구분을. 근데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자, 소한 마리가 있어요. 소를 갖다 잡았어요. 소가 죽었어요. 그거는 죽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시체. 그건 시체예요. 생명이 떨어져 있는 건 시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체를 갖다가 쪼개요. 쪼개요. 조각조각 내요. 그럼 뭐가 됐어요?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이게 그게 고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시체를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돼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고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도 시체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본그 자체고, 땅을 찢어내 놓으면, 찢어서 손으로 들고 올라오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위상자를 보면 이 땅이거든요. 땅을, 흙을 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집어 올린 모습이 위상자예요. 그래서 그 손바닥에 놓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흙이에요, 흙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땅인데 그 땅의 하나님 손바닥 위에 이렇게 들려 있는 게 흙이에요. 그 흙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은 뭐냐? 그래서 땅도 토야, 흙이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땅도 역시 흙은 흙이지만 그건 바닥에 있는 통째, 그거는 땅이라고 하고 땅을 찢어올리면, 집어올리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으로 모든 것이 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날출자를 보면 흙토에 정말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날출자가 돼요. 그럼 날생자를 보면 흙토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덮어놨어요. 그래서 흙에서 다 나왔다 그러죠. 자,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줬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사람인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의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탁 펼치고 서 있으면 큰 대자가 되는 거예요. 큰 대자. 네. 그런데 이 여기다 하나를 달고 나오면 큰클 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큰 자가 돼, 더큰 자가 돼. 그런데 아, 나 우리는 커 하고서 자만하다 보면 개가 돼요, 개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 터져요, 이게 불똥이거든요. 머리를 한대딱 주워박는 거죠. 예. 크다고 자랑하면 교만해 여기다 터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늘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을 이렇게 덮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멘. 그래서 하늘 첫자,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네.